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모자 써요? 대부분 머리 떡지고 머리 스타일 하기 귀찮을 때 많이 쓸 테고, 또 내가 원하는 스타일 룩에 완성도를 주려고 모자를 이용들 하죠. 특히 시티보이 룩 경우에는 모자를 많이 사용을 하죠. 모자는 기능성으로 햇볕도 가려주고 비도 막아주는 기능성도 있고 스타일까지 완성해주는 패션 아이템이죠. 이렇게 기능성과 내 스타일 룩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아이템인 모자를, 머리가 커서 아니면 얼굴이 커서 모자를 쓰고 싶어도 어울리는 모자가 없어서 고민이었던 친구들과, 새로운 모자 뭐 있을까 하고 서치하다가 이 영상 클릭해서 들어왔으면 도움될 거예요. 모자는 꼭 써보고 사는 거 추천해요. 오프라인 매장 가서 써보고 사이즈 체크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사는 거 추천해요. 이번 컨텐츠도 괜찮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해요. 먼저 비니, 아직 추워요. 나는 머리 기른다고 올겨울 내내 모자 쓰고 다녔거든요. 비니는 겨울에도 잘 쓰고 또 다른 계절에 쓰면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비니를 대부분 계란형 얼굴에만 잘 어울린다고 생각들 하는데, 얼굴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하는 아이템이에요. 잘생긴 결안형도 잘못 쓰면 이상해 보일 수 있죠. 얼굴이 넓거나 각이 져도 소화해낼 수 있어요. 이런 형을 가진 얼굴에 비니가 잘 어울리게 스타일링하는 방법은 눈썹까지 비니를 내려 써주면 이마를 가려주면서 얼굴 길이도 줄일 수 있어요. 또 비닐을 눈썹을 가릴 정도까지 눌러 써주면 눈매를 강조하면서 눈의 언더라인이 강조되면서 사나워 보이거나 강해 보인다고요. 그래서 미국 래퍼나 갱들이 이렇게들 많이 쓰죠. 다음은 긴 얼굴형. A. 긴 얼굴형은 일반적인 긴 얼굴형과, 그리고 B. 좁은 이마를 가진 긴 얼굴형이 있는데, 이마가 좁은 긴 얼굴형은 비닐을 써도 긴 얼굴이 그대로 보이니까 이런 경우는 이마를 드러내 보이는 스타일이 더 좋아요. 최시원 씨가 좋은 예인데 이마가 짧고 중하관부터 긴 유형이죠. 다음은 넓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비닐을 썼을 때 세로로 더 커져서 결과적으로 얼굴이 더 커 보이게 되더라고요. 비닐을 썼을 때 얼굴형이 갸름해지는 게 아니라 가로가 넓어지면서 세로까지 길어지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더 커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런 형의 얼굴을 가진 분들은 이마를 드러내고 살짝 높이 써서 귀여운 이미지로 연출하는 거 추천해요. 근데 사실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비닐을 포인트로 패턴이나 컬러감이 있는 이렇게 핑크, 로얄 블루, 형광 그린 이런 식으로 티넌 컬러로 코디하면서 액세서리 아이템으로 활용해서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쓰는 것도 추천해요. 비니의 추천 브랜드는 라모랭, 아르켓, 파인더. 특히 파인더 브랜드는 새로운 브랜드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넣은 건데 한번 들어가서 봐봐요. 여기도 굉장히 감도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하트, 아크네. 특히 아크네하고 아르켓은 컬러가 다양하게 있어서, 나는 아크네 같은 경우에는 세 컬러, 핑크 헤더, 그 다음에 네이비, 다크 네이비, 그 다음에 오트밀 컬러,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을 정도고, 그 다음에 아르켓은 핫핑크, 그리고 이것도 오트밀 쪽, 오트밀 헤더,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아르켓과 아크네. 카하트랑 라보랭도 다양한 컬러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들어가서 한번 봐봐요. 다음은 볼캡.
나 같은 경우 광대가 튀어나와서 얼굴이 가로로 넓은 형이에요. 볼캡을 썼을 때 얼굴 가로 길이가 모자 챙보다 넓어서 얼굴이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광대나 턱이 더 부각되면서 모자 아래 넓은 얼굴이 더 드러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얼굴 전체가 더 부각되어 보이면서 얼굴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이런 형태, 나 같은 형태 얼굴일 경우에는 모자를 아예 거꾸로 쓰거나 이런 스냅백처럼 챙이 일자형 디자인, 챙 너비가 내 볼, 내 광대 뼈 있는 볼보다 더 넓어 보이는 챙을 가진 챙이 일자형 디자인을 쓰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쓰지 말고 살짝 걸친듯하게 올려 쓰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써보는 것도 추천해요. 다음은 대두. 머리가 클 경우 상식적으로 모자 깊이가 깊어야 머리를 모자로 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치를 좀 해봤더니 유에라 K프레임이 한국인 대두를 위해서 기획되고 만들어진 모자라고 하더라고요. 유에라 사이트 가서 서치칸에서 K프레임 치면 쭉 나오니까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구매하면 될 거예요. 대두일 경우 볼캡을 살 때 모자 머리 부분이 딱딱한 것을 추천하고 되도록이면 머리를 덮어야 하니까 귀 바로 위까지, 귀 위 바로 여기까지 덮을 수 있는 모자를 추천하고 딱딱하든 소프트한 재질이건 이렇게 귀 위까지 덮어주는 모자 핏이면 더 좋아요. 추천 브랜드는 우알롱, MLB, K-Frame, 아까 보여줬던 카드, 그리고 하이엔드로는 로고 플레이 할 수 있는 CP 컴퍼니나 스톤 아일랜드. 정리하면 광대가 튀어나와서 넓적한 얼굴은 챙이 넓어서 얼굴 가로를 가려주는 넓이의 챙을 가진 모자를 구입하거나 볼캡을 거꾸로 쓰거나 걸쳐 쓰는 거 추천하고 스냅백처럼 앞챙이 판판한 거 추천해요. 지금 내가 쓴 카하트 스냅백처럼요. 그리고 대두 친구들은 MLB K프레임처럼 하드탑으로 모자 크기가 깊고 챙이 넓은 것을 추천해요. 근데 내 직접 경험으로는 머리 크고 얼굴 크고 뚱뚱해도 자신감 있게 내가 남에게 비춰주고 싶은 스타일로 자신 있게 코디하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사진 속 친구는 일본 데님 전문 매장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너무 멋져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하고 싶은 건 패션의 정답은 없으니까 자신감 있게 자기 스타일을 하면 뭘 어떻게 입든지 멋있어 보일 거예요. 펌사 펌사!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Peace out!